봉암 갯벌과 마산만으로 흐르는 창원천에 준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창원시는 범람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멸종 위기종인 기수 갈고둥을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창원 지역을 관통해 마산만으로 흐르는 창원천의 하류입니다. 굴착기들이 쉴 새 없이 강 바닥의 흙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강 가장자리에 풀과 흙도 걷어냅니다. 둔치 한쪽은 이미 거의 사라졌고 반대편 준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10일쯤 시작한 준설을 장마가 오기 전인 다음 달 10일쯤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높은 강바닥과 둔치가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침수가 됩니다. 그쪽에 만조 아닌 기간에도 불구하고 거의 침수식 그 하천이 동남쪽쪽까지 갔었거든요. 그로부터 수십 미터 상류 지역 준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이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기수갈고둥이 돌 주변에서 살고 있고 군데군데엔 하얀 알을 낳았습니다. 둔치에 나 있는 구멍들은 말똥개를 비롯한 다양한 개들의 서식처입니다. 한 20년 동안은 이 자연에 맡겨놓은 지속적으로 준설을 했었다면은 이곳은 우리가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 이 기수갈고둥이라고 하는 이 생물을 이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어요. 환경단체는 공사 때문에 흙탕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준설토 반출 과정에서 먼지 날림도 심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2022년 11월 환경부가 수립한 창원천 치수 계획에서 준설의 효과가 적어 홍수 방어벽 설치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합니다. 환경부가 수립한 치수 계획에서도 제외한 준설 계획을 불과 8개월 뒤에 창원시 자치 예산으로 강행한 것은 타당성 없는 일회성 사업에 시간 낭비를 하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개발 행위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이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하천 준설의 환경영향평가를 도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